Yo, what's good? 해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캄보디아 힙합의 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이 곡과 뮤직비디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YCN Rocky 오랜만에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왔죠. Fall이라는 비디오인데 가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통 이제 녹화하는 시간이 뭐 때로는 아침에 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밤이 많거든요. 밤에는 이렇게 모든 텐션들이 저희 뭐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운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루즈한 음악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지금 기분? 바이브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음악적으로나 영상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아직 저는 뭐 여러분들만큼 크메르 힙합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몇몇 아티스트들이 캄보디아 힙합, 크메르 힙합의 수준을 높이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YCN Rocky의 비디오를 보면 아 이게 크메르 힙합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발전되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반다가 관여하고 있는 이 라시마 카르텔에 좀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CN Rocky의 Fall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저는 이런 얼반한 바이브가 좋다고요. 매우 좋아해요. 야, 담배 무는 장면은 옛날 홍콩 누아르 영화 같았다. 방금 담배 무는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 이리 장면. 오. 야, 이거 비트도 되게 좋은데? 오. 아, 이거 미쳤네. 오, 인터내셔널 바이브. 오. 그냥 도시의 불빛과 라키가 보여주는 음악적 바이브가 그냥 누아르 영화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 진짜 멋있다.
약간 누아르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벤츠 S클래스 뒷좌석에 딱 앉아서 창문을 탁 내리면서 담배를 피면서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밤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막 잠기는 그런 장면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도시와 아티스트를 둘러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바이브들이 있죠. 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관련된 음악들을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좋아했던 그런 바이브들을 뿜어낼 수 있었던 아티스트는 제이지였어요. 그래서 제이지가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힙합 패션도 많이 입었지만 수트를 입고 이렇게 도시를 보면서 뭔가 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서 보였다고. 근데 이제는 2021년이고 조금은 이런 YSL Rocky 같은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뭔가 얼반한 바이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 아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곡은 제가 퀄리티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그 안에서도 이 뮤직비디오에서 담아내는 약간의 그런 시리 바이브 있죠. 아 저는 이게 진짜 압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힙합하고 오래 들었긴 했는데 정말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취향의 비디오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대중적인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티스트가 이런 뭔가 감각을 끌어내서 비디오를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건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 수가 없어.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댓글에도 사람들이 이 비디오 퀄리티 진짜 좋다고 음악 퀄리티 진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말에 정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와 정말 좋은 곡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